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5일입니다. 저는 지금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 한 달쯤 머물고 있습니다. 곧 귀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것처럼 동영상을 하루에 서너 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기온이 툭 떨어져 가지고 시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서늘합니다. 그래서 윈드브레이커를 입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제 TV가 2017년 대선 무렵에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독자 수가 4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42만 128명입니다. 저의 부족한 방송을 이렇게 듣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갑제 TV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그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갑제 TV를 어떻게 찍느냐 하면은 저는 지금 아이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영상은 아이폰 아니면은 삼성 갤럭시로 찍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저는 기자 생활을 한 50년 하다가 보니까 이 속보, 어떤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그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려면은 스튜디오에 가서 이 카메라를 차려놓고 찍고 편집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편집도 제가 하고 올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만 저희 딸 조샛별 기자는 집에서 편집을 하고 좀 준비를 해서 하는데 저희 경우에는 대부분이 생각날 때 거의 즉석에서 합니다. 사무실에서 할 때도 있고,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오늘은 친척 집에 와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프차를 타고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속보, 제가 기자 생활하다 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빨리 전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기자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회부 기자, 문화부 기자, 그리고 조선일보로 옮겨서는 월간 조선 기자로서 오래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지 기자가 됐습니다. 월간 조선으로 일하면서 기자로 있다가 편집장 되고, 그다음에 월간 조선이 독립회사가 되었을 때는 대표로 일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잡지가 참 좋은 매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잡지라는 것은 친구입니다. 잡지 하나, 월간 조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즘도 그렇지만, 그게 어떤 때는 한 700페이지나 됩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누워서도 읽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읽기도 하고, 버스 타고 읽기도 하면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한달 지나면은 아주 누더기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찢어가지고, 그 기사만 찢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잡지는 여러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잡지라고 그럽니다. 잡다한 내용이 많다 이거죠.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인물, 인터뷰 등등. 그래서 잡지를 만들다가 보니까 저는 이 조갑제 TV도 잡지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 위로 여객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브뤼셀은 공항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저렇게 비행기 소리가 바로 들립니다. 암스테르담에도 갔더니 공항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암스테르담 상공으로 아주 저공 비행을 하면서 지나가는 여객기 사진을 찍어서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갑제 TV는 정치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물이 많습니다. 조갑제의 세계사 산책이든지,
제가 또 여행을 많이 합니다. 다른 도시, 최근에는 안트워프, 암스테르담을 갔다 왔습니다만, 파리에도 갔다 오고, 가면은 꼭 카메라를 들고 가서 역사적 유물을 찍고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다가 보면은 또 아주 신기한 사진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한 50년 하면서 참 즐기고 있습니다. 이 기자라는 직업이 어떤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하느냐 하면 첫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의감을 가진 사람, 명예욕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이 기자를 많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호기심입니다. 저는 45년생이니까 나이 70대 이제 중반을 넘기고 있는데도 호기심이 많은 편입니다. 이 호기심을 기사로서,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갑제 TV에는 뭐 스포츠도 있고 재밌는 영상도 있고 비둘기, 뭐 고래 이야기도 있고 제가 또 고래를 좋아하거든요. 고래에 대해서 흥미롭습니다. 흥미를 가지고 상당히 깊게 파고드는 편입니다. 또 저는 한 60년 동안 미국 메이저리그를 거의 매일 체크하는 일종의 야구 광입니다. 요즘 뜸하지만은 무하메드 알리 있을 때는 권투 광이기도 권투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권투 구경 광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조갑제 TV는 잡지 같다, 종합 잡지 같다 하는 생각을 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재미있고 유익한 TV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매체가 재미만 있으면 안 되죠. 유익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유익하면서도 재미있고 재미있고 유익한 것. 그런데 제가 5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다는 것은 주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기자는 거짓말 속에서 팩트를 찾아내는 또 발굴해내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저는 거짓말과 사실을 구분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얼마나 거짓말들이 많이 떠돕니까? 제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거짓말과 싸우는 일입니다. 이 거짓말과 싸우다가 보니까 이 진영 논리를 저는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진영 논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이 뭐냐는 그것은 신성불가침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해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실을 해석할 때 좌우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이승만을 주도하에서 건국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처럼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나오니까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실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 문명이라는 것은 그러는 과정에서 이 구독자 수가 세 분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첫째는 광주 사태에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제가 광주 사태를 현장에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도 광주 사태를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 총선 직후에 사전투표 또는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 하는 주장을 하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이른바 우파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절대 사실일 수 없다는 걸 여러 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저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때 구독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 한국에서와 똑같은 부정투개표가 미국 대선에서도 있었다는 또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는데,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작년 4.15 부정개표를 주장한 사람들하고 거의 맥이 같습니다. 이때도 구독자가 줄었다가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성한 겁니다. 사실은 좌우가 없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사실과 법치와 과학이 존중되어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갑제 TV를 앞으로도 운영을 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명입니다. 저는 국가와 민족보다 문명이 더 소중하고 문명이 더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없어지더라도 문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양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SNS가 발달하고 IT가 발달한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교양은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인문적 교양이죠. 역사, 문학, 철학. 역사는 문명의 발자취고, 그리고 철학은 사물의 원리고, 이 문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거기에 스포츠와 예술이 덧붙여질 때 한 인간의 바탕이 형성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 점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조갑제 TV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교양을 찾을지, 교양 있는 조갑제 TV를 만들고, 그리고 문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인생을 즐기는 데 기여하는 그런 조갑제 TV가 되려고 합니다. 이 문재인을 너무 미워하다가 인생을 망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을 미워하더라도 인생은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즐기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여행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것을 전해드립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만든 위대한 작품, 문명을 구경하고 이 저 세상으로 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갑제 TV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